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카잘스와 로스트로포비치에 이어 21세기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요요마는 프랑스 파리에서 바이올리니스트인 아버지와 성악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요마는 4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비올라와 첼로를 배웠고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외워 연주하며 데뷔 리사이틀을 하게 됩니다. 줄리어드 음악원에 입학한 요요마는 본인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를 만나게 되죠. 요요마의 천재적인 음악성에 반한 카잘스는 그를 지휘자 레너드 본스타인에게 소개하고 레너드 본스타인이 진행하는 예술의 향연에 출연하여 존 F. 케네디 대통령 부부 앞에서 연주하게 됩니다. 누나인 유책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7살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침착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 연주 장면이 방송되면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후 바이올린의 전설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과 카네기 홀에서 함께 연주하고 120개가 넘는 앨범을 녹음했으며 19개의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23살에는 에이브리 피셔상을 수상하고 2022년에는 비르기트 닐손상도 받았습니다. 요요마는 어린 나이에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 협연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지휘자, 연주자와도 수없이 많은 공연을 함께하며 성공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요요마는 다큐멘터리 영화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에서 자신의 재능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뭔가 주어진 환경에서 자라면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음악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 거죠. 떠밀린 거예요. 연주로 정신없던 젊은 요요마에게 작곡가 레온 코슈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넌 경이로운 음악가지만 너의 소리는 찾지 못했다. 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요요마가 해결책으로 택한 것은 인류학이었습니다. As a human being first, a musician second, and a cellist third. 요요마 인생의 롤모델 파블로 카잘스의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던 그는 음악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요요마는 하버드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음악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가치와 더불어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인 전쟁, 난민, 인권 같은 사회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요마는 한 명의 첼리스트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이 세계 분쟁 주요 지역에서 바흐의 곡을 연주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흐 프로젝트입니다. 요요마는 두려움은 우리를 자꾸 위축되게 하지만 문화는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요요마는 2018년 8월부터 2년간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는 바흐 프로젝트를 6개 대륙 36개의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했습니다. 첼로의 구약 성서라고 불리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6곡으로 36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주 시간만 2시간 30분에 이릅니다. 무반주 곡이기 때문에 무대 위에는 요요마와 첼로뿐입니다. 연주는 150분간 휴식 시간 없이 이어집니다. 요요마는 오직 첼로만 들고서 종교적 유혈 분쟁이 빈발하는 레바논 베이루트의 그린라인에서 연주하거나 미국의 잘못된 난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텍사스 라레도에서 연주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갑니다. 2019년에는 비무장지대에서 열린 평화음악회에서 바흐의 음악을 연주하며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남과 북이 같은 달에 보듯 같은 바흐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첼리스트는 이제 6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년에도 그는 여전히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탁월하고 호소력 있는 음악으로 평화와 화합,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며 울림을 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것 같은 세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넘쳐나는 희생자 숫자는 세상을 회색으로 칠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희생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자기 몸 내어주시며 구원하려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평화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뚜렷한 믿음을 전하는 요요마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